화로회가 맛있습니다. 회는 원래 화로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숙성된 선어회가 정말 맛있는 거거든. 이 집은 화로도 있지만 정말 입맛을 좋은 선어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보이죠?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맛이에요. 미친다니까. 맛있어요? 네, 섬장 오용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해 정말 맛있는 곳 봤는데요. 행암동 맛집 하면 정말 이곳에 소문난 집인데요. 지난번에 와서 먹었을 때 그 기억이 나긴 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색다른 음식 스시로 왔습니다. 보기 어떠세요? 행암동 맛집. 네, 등대 횟집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어떠세요?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그 맛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모처럼 점심을 정말 전망 좋은 곳에서 맛있는 스시를 제가 점심 식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보기만 해도 먹고 싶다. 뭐 디저트는 뭐 후식은 이게 별미가 있는데요. 짬뽕 이게 무슨 짬뽕이에요? 해물짬뽕. 등대 해물짬뽕. 등대 해물짬뽕. 이거 사람들이 많이 먹으러 오나요? 예, 엄청 많이 먹어요. 등대 해물짬뽕 가장 강점이 뭐예요? 육수가 시원하고. 아, 육수가 시원하고. 예, 고기 육수라서 우리가 채소성이기 때문에. 예. 예, 해산물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 해산물 많이 들어가고. 예, 예. 그래서 국물이 시원하고. 아, 국물 시원하고. 예, 그리고 면도 일반 면이 아니고 우리 다시마면. 네. 예, 다시마면을 사용해가지고. 아, 다시마면. 그럼 뒷맛이 좀 깔끔하겠네요. 예, 예. 맛있는데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이 집만의 비법? 특별한다기보다는 이제 건강하시는 위해서 다시마 가루를 갖다가 좋은 다시마, 남이한 다시마 가루를 갖다가 같이 첨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려가 자가 재미를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이렇게 전망 좋은 데가 진해에 또 있나요? 정말 아름다워요. 좋습니다. 진해에서 최고입니다. 조망과 전망은 최고입니다. 진해에서 최고라고요? 예, 예, 좌우합니다. 그럼 여기가 등대집인데 뭐라고 검색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나요? 진해 등대집. 등대. 내지는 안 그러면은 등대 빌딩. 등대 빌딩. 예. 그 다음에 가장 주 메뉴는? 중심 특선. 예, 짬뽕? 예. 그리고 4층에는 중화요리는 등대 해물짬뽕. 아, 해물짬뽕. 예, 그 다음에 또 스시는? 예, 스시는 우리 중심 특선으로 나오는, 스시가. 어떻게, 메인 메뉴가. 스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는데요. 스시 맛있게 만드는 비결 뭐 있나요? 우리가 해 다루는 그게 일반 다른 회집하고 틀립니다. 아, 그래요? 항상 이제 매일매일 수급이 되기 때문에 신선하고. 아. 그리고 우리가 회를 갖다가 잡을 때 일반 회 돌려 쓰지 않고 손으로 전부 다 가공을 하기 때문에 네. 물기가 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식감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회는 썰어서 몇 시간 뒤에 먹은 게 제일 맛있나요? 바로 먹은 게 맛있나요? 아니면? 뭐 사람들마다 취향은 다 틀리지만은 우리는 바로 즉석해가지고 한 시간 이내에. 한 시간 이내에? 네, 한 시간 이내에 전부 다 소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 해는 맛있죠? 네,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되면은 아이고, 살이 불러져서 아이고, 어느 정도 그 조금 한 시간 이내. 또 바로 잡으면 또 그렇고 그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